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원이 공식 부인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13명 체포 지시서를 국회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당일인 지난 7일 언론에 처음 퍼뜨리면서 허위 제보 논란에 휩싸였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대북 공작금을 전용하거나 상납했다는 의혹으로 국정원 내부 감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스카이데일리가 오늘 단독 보도했습니다. 소위 제보 직전인 6일 국정원 1차장에서 면직됐던 홍장원은 공작금 사고뿐만 아니라 인사 파행과 불륜 의혹 등 각종 추문에 연루된 사실까지 새롭게 밝혀져 정치 공작성 허위 제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관련 제보가 나온 배경을 둘러싸고도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습니다. 스카이데일리는 또 정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그의 아내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아내 진은정 변호사와 각별한 친분을 과시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윤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일인 지난 7일 오전 한동훈은 탄핵소추안에 반대한다라는 국민의힘 당론과 달리 갑자기 윤 대통령이 국정원에 한동훈 자신을 포함한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사실상 대통령 탄핵 찬성을 의미하는 윤 대통령 직무에 조속한 정지를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한동훈의 발언이 나온 직후 조선일보는 인터넷신문 조선닷컴을 통해 단독 기사라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정치인 13명을 체포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했다고 보도하고 다른 매체들도 경쟁적으로 같은 내용의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정치인 체포 권한도 없다면서 조선닷컴 등의 보도 내용이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동훈과 조선일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모종의 세력 간의 언론 보도를 이용한 여론 조작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스카이데일리가 단독 보도한 정치인 체포 허위 제보, 홍장원 공작금 착복이란 메인 제목의 기사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에는 세 개의 작은 제목, 즉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세 개의 작은 제목은 대북 위장 거점 운영 공작금 10배 부풀려 수령 말썽, 또 착복한 돈 싱가포르 유학 중인 딸에 보냈다 제보도, 그리고 대북 공작국 일할 땐 다른 요원 공 가로채 내부 논란, 이런 세 개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기사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공식 부인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13명 체포 지시서를 언론에 처음 퍼뜨리면서 허위 제보 논란에 휩싸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공작금을 전용하거나 상납했다는 의혹으로 국정원 내부 감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또 공작 사고뿐 아니라 인사 파행 등 국정원 내 각종 추문에 연루된 사실까지 새롭게 밝혀지고 있어 누가 그에게 거짓 제보를 사주했는지 배경을 둘러싸고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른바 고발 사주 논란의 판박이라는 것이다. 8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해임된 홍 전 차장은 국정원 재직 시절 위장 거점을 운영하면서 무역회사로 위장한 공작원 접촉 시 통상 2만에서 3만 달러가 들어가는 공작금을 부풀려 한 건당 20만에서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에서 4억 원을 수령하는 수법으로 과거 불투명하게 자금을 운용했던 의혹으로 내부 감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 거점은 무역회사로 위장한 공작소의 일종이며 통상 정보를 획득하기까지 들어간 자금에 비해 턱없이 많은 공작금을 요구하면서 의심을 샀다는 후문이다. 당시 국정원 내부에선 들어간 돈에 비해 홍 전 차장이 가져오는 첩보의 정보로서 가치가 형편없어 자금의 용처를 두고 의혹이 일었다고 한다. 그가 공작금의 일부를 착복해 고가의 싱가포르 국제학교에 다니던 딸의 교육비로 썼다는 소문도 나돌았다고 복수의 정보 소식통은 본지에 밝혔다. 홍 전 차장은 또
전용한 공작금을 상사에게 상납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내부 감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육사 선배이자 국정원 상사였던 김성현 특보와 사실상 동반실세로 있으면서 남기직 대북 공작국장을 통해 공작 자금을 전용한 뒤 다시 김특보에게 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상당 기간 정기 상납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감찰을 받았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그러나 실세로 꼽힌 홍 전 차장은 상납 혐의와 관련해 대북 공작국 출신 A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고 그를 직무배제 즉 대기발령하게 만들었다는 뒷말이 국정원 내부에서 나왔다고 한다. 국정원 내부에선 A씨가 성실한 국정원 직원으로서 탁월한 업무 능력을 발휘하고 선후배 간 예의도 깍듯해 비위에 연루될 사람이 아닌데도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불만 여론이 팽배했다는 전언이다. 홍 전 차장 출세의 배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커넥션 의혹이 뒤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한 소식통은 홍 전 차장은 이병기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시절에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에 불합격한 아들을 합격시켜달라고 요청하자 추가 합격시켰다는 소문이 있었다며 10월 우크라이나에 방문할 때도 김 의원 아들을 동반했다는 의혹도 안팎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데다 은밀하게 활동해야 하는 정보요원의 수칙을 어기고 공개 방문하면서 말썽을 빚기도 했다고 전했다. 대북 공작국에 처음 배치된 시점부터도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그는 대북 공작국에 배치된 뒤 사무실 내 다른 요원의 공작 사업을 들여다보며 성과가 있으면 가로챈 뒤 자기가 개발한 여건 사업으로 보고하는 등 국정원 내 불만이 가득했다고 한 소식통은 말했다. 불륜 의혹으로도 감찰을 받았다고 알려졌다. 그는 불륜 사실이 첫 번째 아내에게 들통나자 감찰실에 배우자가 테니스 코치와 불륜을 저질러 연하려 한다고 먼저 보고한 사실로도 감찰 물망에 올랐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국정원은 2000년대만 해도 사생활이 문란할 경우 강제퇴직이 제도화돼 있었다. 또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은 외교관으로서 정통 코스를 밟아온 조태용 국정원장의 동정 파악을 목적으로 직접 대기 발령된 특정인을 청구하면서 정보통을 심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보통은 3급에서 2급으로 영전됐다. 이처럼 국정원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을 속가내지 못한 채 잔류하게 함으로써 국정원의 기강이 현저하게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카이델리는 이어서 이 홍장원 및 그 부인의 대외 인맥 관련 그리고 홍장원이 자식이가 나중에 국정원장이 될 거라고 그런 소문을 흘렸다는 이야기 그리고 과거 더불어민주당 계열 인사들과의 유착 의혹 등을 이어서 보도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다른 정보 소식통은 홍 전 차장이 그의 아내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아내 진은정과 각별한 친분을 과시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본지에 밝혔다. 숙박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재혼한 홍 전 차장의 아내가 한 대표의 아내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아내와도 친분을 과시한 정황은 국정원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홍 전 차장은 향후 그 자신이 국정원장으로 영전하고 조 국정원장은 국무총리로 갈 것이라는 말을 주변에 흘리고 다닌 정황을 국정원이 포착했으며 국정원 직원으로서 품위훼손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국가자금을 함부로 유용하고 손실을 끼친 홍 전 차장을 조속히 감찰 조사하고 국고손실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부 여론이 압도적이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국정원 직원과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왜곡된 허위사실을 누설함으로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홍 전 차장을 즉각 긴급 체포해야 한다는 내부 여론이 있다면서 국고손실금을 전액 환수하고 억울하게 보직 해임된 직원은 원대복귀시켜야 한다는 여론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통령 체포 지시 허위 제보 논란과 관련해 재직 시 지득한 국가보안사항을 언론사와 정치인 인터뷰에서 폭로한 것은 국정원 직원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탄식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조선일보는 홍 전 차장이
대통령이 계엄 관련 정치인 13명을 체포하라고 지시하면서 국정원 수사권 회복을 약속했다고 7일 보도했다. 법률 전문가인 윤 대통령이 법률 개정 없이 마음대로 수사권을 국정원에 부여하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을 검증 없이 기자가 받아쓴 배경에 한 대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 대표가 탄핵 표결 직전 직무정지로 입장을 선회한 배후에 홍 전 차장이 있다는 의혹이다. 홍 전 차장이 평소 아내와 진은정의 친분을 과시했다는 주장이 근거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복수의 소식통은 이들의 친분관계를 감안해 박지원 국정원장 시절 대북공작국 출신 노원채 기조실장이 현재의 남국장과 홍 전 차장 사이에 허위 제보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노원채 전 기조실장은 서울시립대 출신으로 국정원 해야 감청조직인 과학기술정보단으로 입사해 김대중 정권 당시 호남 출신임을 내세워 감사관실로 옮겼다가 문재인 정권의 서훈 국정원장 시절 4급에서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대북공작국장 2급에 보직됐다. 당시 김상균 차장에게 공작 지도 자료를 모두 넘겨 대북 공작망을 와해시켜버렸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다. 5년 만에 5단계를 영전하며 국정원 역사에서 보기 드문 인사적폐를 불러일으킨 당사자로 국정원 안팎에서 지목됐다. 앞서 홍장원 전 차장은 9월 MBN 단독 보도와 CBS의 잇단 보도로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그는 신분을 숨겨야 할 블랙 요원으로서 홍콩에 가 있으면서 공작금 700만 달러 약 100억 원으로 홍콩의 아파트를 구입한 혐의로 감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그는 공작 거점용 부동산을 두 채 구입하면서 블랙 요원으로서 실명을 노출할 수 없어 재미교포 지인 명의로 차명 계약했다고 변명했다고 알려졌다. 홍 전 차장은 2014년 국정원장 의전비서로 발령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사이에 지인이 부동산을 자기 소유라며 이른바 먹튀하면서 공작금을 떼었고 국정원은 공작 사고로 처리했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이 100억 원의 거액을 집행하면서 어떠한 안전장치도 하지 않았다는 건 상식에 어긋나며 홍 전 차장의 평소 행적을 감안할 때 착복 가능성을 내부에서 강하게 의심했다는 것이다. 국정원 직원 명의로 하지 않더라도 함께 파견된 외부 조력자 명의로 했어도 되는데 재미교포 지인 명의로 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한다. 홍 전 차장은 충청도 출신의 육사 43기로 특전사 707부대 즉 대북공작 지원 업무에서 복무하다 1992년 특채로 국정원에 입직해 1996년경 당시 이병기 국정원 2차장의 보좌관으로 일하다 김성현 당시 대북공작국장에 의해 대북공작 전문 4급 블랙 요원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홍콩으로 파견 나가 활동했다. 이후 대북공작국장을 거쳐 이병호 국장원장의 비서실장을 하다 주영국 정무공사로 파견됐다가 2017년 6월 퇴직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마포구 후배인 김태효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총장과 육사 선배인 청와대 김용년 당시 경호처장에게 접근해 김대중 양아들을 잘 아는데 이들을 컨트롤하고 현 정권을 잘 지키려면 자신이 국정원에 들어가야 한다며 국정원 청거를 요청했다는 소문이 한때 나돌았다. 그는 김성현 전 국정원 공작특보가 외교안보특보로 옮기면서 후임공작특보로 청거하면서 국정원 공작특보 즉 대북특별보좌관의 자리를 물려받았다는 설이 있으며 지난해 11월 국정원 1차장으로 영전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스카이데일리가 단독 보도한 정치인 체포 허위 제보 홍장원 공작금 착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